지난 금요일 날 만해 스님에 관해서 제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강연한 내용이 아주 특별한 감동을 받는다고 아주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너무 몰랐다. 사실 우리가 20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 가슴에서 우러나오면서 존경할 만한 인물을 찾는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우선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이제 변절이란 말이에요. 배반이고 변절이고 너무도 그 살기 어려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그 뭐 시인 중에서 그 화사를 쓰신 그 누구지? 미당 서정주 선생 같은 분이 제자들이 그분이 계속 친일 활동한 거를 까발기시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했거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국 다 까발겨지니까는 근데 사실 40년대 들어서서 다들 한 건데 40년대 들어서서 미당 서정주 선생도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들은 군국주의가 일본 군국주의가 영원히 갈 줄 알았다. 근데 그 사실 40년대에 이미 건국준비위원회가 마련되고 세계가 저거 일본의 카미카제 소식이 들려오고 이러면은 저게 막판의 발악이라는 걸 알아야 할 텐데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40년대에 대부분이 그걸 안 믿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일본 제국주의가 영원할 줄 알았다. 천황폐하의 보호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되지 않냐.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일본 군국주의를 위해서 나가 싸워라. 목숨 바쳐서 싸워라. 개새끼들이죠. 자기 자식한테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군국주의 시대, 일본의 소위 말해서 강점기 시대의 변절, 배반, 그리고 역사를 오판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거는 해방 후 아주 그 우리나라의 강고한 보수 세력, 우파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가 조금만 뭐가 이렇게 느슨해지면은 다시 고개를 치댄단 말이죠. 그래서 1945년 해방 이래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대야말로 친일파의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친일파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이게 유치한 거 아닙니까? 지금 과거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혀 힘이 없었을 때에 뭐 혹 일본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근대화를 빨리 앞당겨야 된다 이런 일본을 이용해서 우리 민족을 앞서가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가 내킬 만한 그런 상황이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이거는 택도 없는 건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지금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비굴하게 엎드리고 일본 사람들 다 살아도 조선 사람 다 죽더라도 일본을 위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논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규탄을 받지 않고 버젓이 우리나라의 지배 세력으로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나라이고 얼마나 썩은 나라인가. 이거를 지금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골에 아주 이렇게 들어가서 뭐 그냥 은퇴해서 은거해서 산 것도 아니고 이 성북동 시무장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살면서 계속해서 각 신문에다가 글을 쓰면서 일만의 타협도 없이 살았던 사람 조지훈 선생의 말씀대로 정말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만해는 정말 특별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제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19세기에 수은 해월이 그렇게 치열하게 일본의 침략으로
그 전에 올라가면은 이순신이죠. 이순신 장군은 이놈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이런 짓 못하게끔 내가 죽더라도 이거 아작을 내야 된다. 이게 얘들을 무슨 전쟁, 내가 전쟁 광희를 해서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죄악을 이 땅에서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쳐야 된다. 근데 만해 선생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조국의 독립을 앞당길 수 있다면 나는 내 모가지를 단두대에 올려놓고 살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단두대에다 자기 모가지 걸어놓고 글 쓰고 했거든요. 뭐 창씨개명을 안 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적을 일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딸 가족들도 등록도 할 수가 없었고 학교 다닐 수도 없었고 뭐 일제시대 그나마 배급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전혀 없었고 이렇게 치열하게 산 사람을 생각하면은 그 양반의 니네 침묵이라는 그 시 안에 벌써 그게 1920년대에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쓴 시인데 88편의 시가 전부 그런 내용인데 45년을 바라보는 그 막판의 시점에서 우리나라 지성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했나 하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가를 뒤엎고 있다고 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님의 침묵이죠. 우리가 현재 사실 하고 있는 일은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침묵은 지금 무서운 침묵이죠. 침묵이라는 것은 침묵을 자기 존재의 긴장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침묵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인이 침묵할 때, 남편이 침묵할 때 그 사이에는 뭔가 이상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를 통해서 침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님의 침묵을 노래했고 그 침묵을 통해서 님을 만난 그 사람의 사상 여정이 너무도 고결하고 너무도 절실했고 타협이 없었고 민족의 프라이드를 세워줬단 말이죠. 이 사람 앞에 와서 누가 술 마시다가 그냥 무식주의 생활이니까 그때 일본 말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무식주의 깜빡이 그랬다가 이 개새끼라고 그냥 재터리가 날라가고 그랬다는 거나 뭐 제자가 와서 뭐 어떻게 하각기가 왔습니다. 이게 엽서라는 의미인데 이 개새끼가 하여 그게 뭐냐고 제가 그 선진책 연출에 그 함넷을 보러 갔다가 그냥 거기가 냉동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몸이 얼어붙었었는데 그 뒤로 진짜 그 죽음과 삶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게 내가 아팠어요. 그 지금도 이거 강의할 상황이 아닌데 강의를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습관이 너무 짜부러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나왔는데 감기가 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감기가 안 가니까 걱정 마세요. 모르지 또 이게 영상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갈지도 거기에 불안한 분은 끄시고 하여튼 이 우리는 마지막 여기에 왔습니다. 지금 이 기재라는 건 63번째고 이 미제가 이제 64 이게 이제 88이 64 그 기나긴 64개의 종착역까지 왔는데 여기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이걸 우리가 지금 너무 복잡하게 이상한 그 점쟁이들 손에서 여기 놀아나가지고 오해를 받고 있지만 여기라는 건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우주예요, 우주. 우주예요, 우주. 하나의 변화는 이 우리의 삶의 환경 전체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우주. 그건 그러니까
태양도 여기고 1월이 다 여기고 공기도 여기고 땅도 여기고 모든 게 다 이게 우주라고 이게 여기라는 게. 근데 여기 끝나는 것이 말이야 끝나는 게 64개가 미제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끝나지 않음의 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제는 지금 이미 건넜어요. 이건 아직 안 건넜어요. 이 제라는 건 제주도 할 때도 이 제자인 거야? 네. 제주면 그러면 건너 있는 섬이겠죠. 이건 미제라는 건 아직 건너지 않았어요. 강이 있으면 여기 아직 건너지 않았어요. 이게 건너지 않은 거고 기제는 여기 건너대는 거죠. 이미 건너대는 거죠. 그 불교에도 이 강의 도강 이 도강을 강을 건너는 거에 하는 메타포가 많고 어디나 다 있는 건데 뭐 히랍신화에도 뭐 죽음의 강을 건너간다든가 뭐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볼 때 우리가 이 미제로 끝냈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주역을 이렇게 넘버원을 건으로 놓고 64개를 곤으로 놨다. 에? 이러면 이건 어떤 직선적인 개념이 성립한다고. 여기서는 그렇게 직선적으로 배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왕구지가 하는 말대로 예를 들면 이 기제 미제를 예를 들면 택계와 빗계로 만들어도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택계와 빗계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태라는 거는 이제 이게 올라가나? 이거지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괴로 가도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 괴의 구조가 지금 효의 배열이 완전히 이게 음양이 착종하는 관계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양이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배열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이름이량의 세계라는 거지. 응? 어떤 엔티티화 될 수가 없는 그냥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기제의 경우는 이건 가장 퍼펙트한 괴인데 이게 1, 2, 3, 4, 5, 6이면은 여기서 1, 3, 5가 다 뭐예요? 양이잖아요. 그리고 2, 4, 6이 다 음이잖아. 그럼 양 자리에 양효가 왔고 음 자리에 음효가 왔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가장 퍼펙트하게 위가 정한 거죠. 모든 효의 위가 정한 거예요. 모든 여섯 효가 전부. 그러니까 위가 정하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상하가 응하는 관계 아니야. 이게 양이니까 여기 사가 음이고, 그렇죠? 이게 음이니까 여기가 양이고, 이게 양이니까 여기가 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하가 완전히 응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응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이거는 또 정반대죠. 여섯 개가 다 이거는 어떻게 되죠? 위가 바르지 않죠. 부정하죠. 바르지 않아. 위가. 여기 양자리에 음효가 왔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음자리에 양효가 오고. 기제는 뭐죠? 여기에 위궤가 감이란 말이에요. 물이죠. 물. 물이 위에 있고 밑에가 이게 뭐예요? 화란 말이에요. 이게. 밑에가 불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은 아래로 내려오는 포텐셜이 있고 불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게 되죠. 물과 불이 음양이 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거 만들어진 걸 보면은 이거는 포텐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물이라는 건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떨어질 수 있고 불이라는 것 자체는 밑에 있어야 태우고 올라갈 수 있잖아. 이게 불이 예를 들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다면 물, 불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불은 위로만 가니까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오묘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일 끝에 배열을 해놓고 기재를 만들어 놓 앞에다 놓고 미제를 최종으로 놓은 64개의 배열법은 정말 오묘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매스매틱한 하지도 않고 기하학적도 아니고 무슨 수리적으로도 돼 있질 않고 이 64개의 배열에 관해서 온갖 상수학자들이 구라를 쳤는데 여태까지 그 비밀을 아무도 몰라요.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64개가 이렇게 배열되었는지 그거는 여태까지 어떤 천재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나도 대답할 이유를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64개의 배열 자체가 너무도 퍼펙트하기 때문에 너무도 대단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항상 뭐냐면 시간이라는 걸 생각할 적에 시간을 생각할 때 항상 시작을 생각하고 끝을 생각한다 이게 바보 같은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의 원천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생각이요. 근데 시작과 끝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있죠. 오늘 강의도 시작한 게 있으면 여기서 몇 시에 끝난다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왕선산의 말 나온 이 그런 거는 하나의 이벤트가 끝난다는 일종이지 전체가 끝난다 이거는 말이 되냐. 근데 기독교라는 것은 미제로 끝난다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은 예수는 살아있는 예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서의 끝에는 예수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 무덤에 들어가잖아. 근데 여기서 죽어서 끝났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무덤에서 나온단 말이야. 살아서 나온단 말이야. 그 세 여인이 봤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갈릴리 가서 만나가지고 조금 살다가 또 여기서 뭐했죠? 승천을 했어요. 승천. 어? 승천을 했거든요. 근데 승천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온다는 거 재림이에요. 이게 재림. 응? 재림.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재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림이 아니라 이 재림은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러 오는 재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제로 끝나는 이 64개와 전혀 다른 거예요. 배열 방식이.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는 결국은 마지막 재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그 초기 기독교 운동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는 전혀 파루시아. 내가 다시 온다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내가 부활 물론 성전을 뭐 사흘 후에 다시 세울이라든가 사흘 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후대 사람들이 복음서 기자들이 쓴 것이고 예수는 그런 주기도문에도 전번에 얘기했지만 주기도문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기도라는 그 제목을 달아서 주니까는 많이 왔더라고. 근데 정말 예수 사상은 부활인 이런 건 없었어요. 세계잖아요. 일용할 양식, 죄사함.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 죄사함. 그 다음에 뭐야? 시험이 들지 말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에서 시험이 들지 말고.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운동에. 그 천국이라는 거는 인간이 가야 할 때가 아니라 땅으로 내려갈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근데 그 예수의 주기도문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됐다고. 가장 긴박한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로 다이아스포라로 망명 가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들을 다시 묶을 수 있는 힘은 부활하신 예수밖에 없었다고. 우리 민족 중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분이 있고 그분이 곧 이 세계를 끝내러
오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재림을 준비하자. 그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것이 초기 기독교의 모든 사상의 근원이에요. 모든 사상은 그거 하나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이라든가 성경을 내가 이걸 따로따로 다들 이거 연관은 안 시키는데 이게 정말 같은 문제라니까. 근데 여기서는 끝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끝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끝나면 안 되지. 그러니까는 이 기제라는 것도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 것은 미지, 아직 끝나지 않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지 이게 끝남이라는 건 없단 말이야. 끝남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이 사상에는. 그래서 바울은 끝남을 전제로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해석한 거고 그 십자가의 해석이 이제 인간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인간의 원죄 사상과 결부지어서 인간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하느님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아주 엄청난 죽은 자들 다 살려내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대법정을 열 텐데 그때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무죄 판결.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인의라고 그러죠. 인의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justification이라는 거예요. justification.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틀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대들과의 관계를 정당한 것으로 만든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justification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정당한 관계에다가 놓는다라는 건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 무죄 판결을 내리는데 이게 이제 칼 바르트 신학이라든가 막 복잡하게 이게 현대 신학의 아주 쟁점인데 이러한 종말론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의 초대교회 활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이 종말론적인 사유를 통해서 기독교는 오늘의 기독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는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라는 거죠. 바울교고 예수가 믿었던 천국운동의 교가 아니라 재림의 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재림을 운운하는 데는 다 잘 돼요. 그 바울의 근거가 있으니까 장사가 더 잘 되거든. 그 긴박하거든. 그 연보를 더 잘 내거든. 그거. 어차피 마지막인데 니들 여기서 구질구질한 인생 살 필요 없다. 다 갖고 와서 우리 교단에다 다 돈 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티켓 확보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 방대한 신학적 논의들을 나는 그런 거를 아주 심플하게 썼기 때문에 신학 자들이 별로 이거 인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보기는 많이 봐요. 근데 보기는 많이 보는데 문제는 우리가 주역에 있어서 왜 미제가 끝에 오는가. 이거는 아포칼립스를 전제로 하지 않은 시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역은 미제로 끝날 수밖에 없다. 넷플릭스에 최근에 그 자연 다큐인데 이 지구의 모든 생명이 커넥티드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렇게 시리즈로 나온 게 내가 그 제목을 모르는데 엄청나게 파워풀한 다큐멘터리. 그 다큐멘터리 꼭 보셔야 돼. 우주의 생명은 다 커넥티드. 인터커넥티드. 충격적이지만 고목이 그냥 나무가 이렇게 그 죽는 과정도 이 죽으면은 죽으면서 다
땅 속으로 그 딴 생명들이 또 태어날 수 있게끔 모든 거를 바치면서 죽더만.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 어마어마한 화재가 저번에 몇 달을 오스트랄리아에서 탔잖아요. 그런 게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지. 이거는 뭐 드라이가 심해지면, 이 건기가 심해지면은 나는데, 거기서 그 산불이 나면은 그 밀림 속에 갇혀 있던 모든 영양분이 방출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쫙 그 포스포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하여튼 인 뭐 그런 거 보통 구할 수 없는 것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기류를 타고 아마존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비가 내가 떨어지면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마존, 그러니까 남미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하고는 한 숲이라는 거야, 그게. 그리고 땅 속도 완전히 신경세포, 우리 이것처럼 전부 커넥티드 돼 있다는 거야. 야, 근데 그거 너무 잘했네. 표범이 그냥 악어를 먹더라고. 악어를, 어마어마한 악어를 표범이 콕 하고 딱 그냥 푹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과정을 얼마나 근사하게 찍었는데, 이미 탁 떨어지자마자 그냥 해서 먹는데, 자기 혼자 먹으면,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다 새들 와서 먹지. 그러고 나서 그 뼈가 삭아서 땅으로 스며들면서 온갖 생명의 보고가 되더만. 그런 게, 그런 거를 이렇게 전부 디테일하게 몇 년을 찍었는지 하여튼 그걸 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재 미지밖에 없다는 거지. 아포칼립스, 요한계시록은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단지 뭐냐면은 아주 절박한, 그야말로 쫓기던 그 피난민들한테 일종의 위로를 주기 위한 방편이었지, 어떻게 해서 그 요한계시록이, 볼트만도 그런 말 했는데, 그런 거를 27서에다가 그거를 집어넣냐. 그 대신 도마보검서 같은 거 하나를 더 넣지. 그걸 왜, 요새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시대적 유물인데, 그게 기독교를 항상 미신화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전부 점쟁이들 이름 잘 보고 뭐 한다는 점쟁이들한테 여러분들 가면 다 지가 예언자라고 그러면서 예언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사기꾼들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